네, 자 2017 SK 서머 스플릿.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였었던 BBK 올리버스 대 진해영 그리밍스의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BBK 올리버스의 압도적인 그런 초반 공세와 더불어서 진해영 그리밍스의 반전의 그런 좀 한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승리는 BBK 올리버스가 승리를 가져왔었는데요. 첫 번째 세트에 대한 세부 경기 결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 경기 생각보다 경기는 길었습니다. BBK 올리버스 그리고 진해영 그리밍스. 자 먼저 초반에 BBK 올리버스의 이 블레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네, 루시안 전면 빼놓고 그 사소한 이득을 크게 굴리면서 상체에서 게임을 끝낼 BBK였죠.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진해어가 스노우볼 굴리는 조합을 굉장히 잘 다루는 팀인데 네. 그런 팀을 상대로 BBQ가 오히려 스노우볼 굴리면서 게임을 끝냈다? 그럼 말 다 한 거죠. 네 그렇죠. BBQ가 달라진 모습을 잘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강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BBQ 올리버스의 그 첫 번째 세트. 자 오늘 진영 그리밍스 지금 네, MVP죠. 네. BBQ 올리버스요. 블레스 선수의 앨리스가 역시나 MVP를 가져가는 모습들. 두 번째 세트도 이러한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704예요. 네, 704의 아이템도 안정적으로 올리는 그런 빌드였거든요. 네. 팀게임에 대한 앨리스 이해도 잘 봤죠. 그렇습니다. 선수 엔트리가 바뀌었습니다. 진해영 그리밍스의 탑과 정글이 바뀌었습니다. 소환에서 소환과 엄티가 익스와 레이지로 네, 탑과 정글의 익스와 레이지가 오늘 두 번째 세트로 출전합니다. 레이지 선수가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그러게요. 네. 서포터였다가 정글로 포지션을 변경한 선수라 네. 특유의 그 안정감은 꽤 뛰어난 선수인데 이제 문제는 캐리력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를 통해 풀어나가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메타가 잘 맞죠. 지금 메타에는 시야 장악이 좀 더 중요하고 탑을 얼마나 잘 키워주느냐. 네. 자 그런 모습들 진행 그리밍스 자, 두 번째 세트 지면 끝이기 때문에 오늘 레이즈 선수의 그런 좀 활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뱀픽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그리밍스 BBQ 올리버스 두 번째 세트 뱀픽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진해영 그리밍스가 선픽입니다. 후픽의 BBQ 올리버스 양팀 탈리아 그리고 케이틀린을 밴을 해주는 모습들입니다. 탈리아 선배는 꽤 의미가 있네요. 네. 템트 선수의 탈리아를 견제 안 할 수가 없었다. 잘했어요. 그리고 진짜 미드라인전에서 느꼈던 쿠잔의 그 압박감이 있을 거거든요. 지각변동 한번 맞으면 내가 잡힐 수 있다. 그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밴 해주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로밍도 로밍이고 그쵸? 워낙 또 합류전도 뛰어난 선수라 네. 압박감이 꽤 심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칼리스타에 대한 해석 고스트도 보여준 바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밴 할만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글 쪽에 대한 견제는 자크 외에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리오도 눈에 좀 띄죠. 지금 쿠잔이 좋아하는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자 그런 모습들 앨리스 밴을 해주면서 갈리오는 일단 살았네요. 주고 루시안 같은 챔피언을 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는 준비한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주면 안 되는 건데 이지선다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해도 얘네가 이걸 왜 주지? 준비한 게 있나 보다. 갈리오 니달리 일단 패스. 갈리오 니달리 쉔? 갈리오 니달리 쉔? 코그모? 갈리온 이달리션 코그모 좋네요. 네. 5월 트리스타나. 블라인드 픽이면 가능할 만한 그런 얘기겠죠. 네. 자, 일단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코그모 가져갑니다. 이러면 갈리오 냄새가 스멀스멀 나긴 하는데 갈리오 코그모? 렉사이. 사실 렉사이도 지금 1티어예요. 제풀거이 어쨌든 상향 렉사이도 받은 편이죠. 네. 네. 그리고 워낙에 궁극기가 지금 무작 판정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한번 상대를 더 쫓아갈 수 있다는 게 렉사이에게 진짜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거기 블레스 선수 하면 사실 떠오르던 게 렉사이였었는데 네. 오늘 이 렉사이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에 진해영 그리밍스의 두 번째 픽. 어떤 게 있을까요? 그라선 픽, 진. 코그모에게 누군가는 몸을 닿아야 되니까 그 각을 진이 만들어주겠다. 진장이라면 라인전도 꽤 센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저 그라가스가 정글을 갈지 탑을 갈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 진자이라가 나왔다면 사실 오랜만에 그레이브즈 한번 나와볼 만하거든요.
진 자이라 플러스 제가 그레이브즈를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렉사이를 상대로 그레이브즈가 은근히 괜찮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은근히? 은근히 네. 괜찮습니다. 네, 은근히. 굉장히 좋은 건 아닌데 은근히 괜찮습니다. 최고의 방어선이죠? 네, 마지노선이긴 한데 네,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저는 잘 몰랐는데 아, 안 들으셨네요. 아, 집중을 안 하셨네요. 무슨 논리냐면요. 네. 렉사이가 들어올 때 돌출을 빠른 그 빨리 뽑기로 피하고 네. 연막을 깔고 큐를 쓰면 잡는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렇죠. 뭐 헬리오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레이즈 선수의 좀 그레이브즈랑 가능성이 있는 것이 네. 스프링 때 네 번 출전에 앨리스 세 번에 그레이브즈를 네, 그레이브즈 많이 했어요. 네,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론상으로 렉사이 궁 쓰고 도망 들어올 때 네. 화약용 좀 미리 깔아놓으면은 두 번째 타격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즈 선수의 그레이브즈. 사실 바텀이 진자이라면 달라의 딜적인 측면을 채워주는 게 맞긴 네. 해요. 진자이라 아니었으면 제가 언급을 안 했을 텐데 네. 진자이라여서 네. 큰 뭐 변화가 없다면 그라가스가를 정글 쪽으로 가겠지만요.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이즈 선수는 어쨌든 서포터 출신이고 그런 좀 안정적인 역할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밴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드 쪽 카시오페와 코르키를 밴을 해주는 양 팀의 모습. 루시안까지. 아, 이건 쿠잔에 대한 견제네요. 네, 집중 밴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이번에 갈리오 밴 안 하면 갈리오 4픽에 가져갈 것 같은데요, BBQ가? 네. 사실 카시오페아든 루시안이든 둘 다 갈리오 카운터인데 밴된 느낌이라. 그렇죠. 마지막에 갈리오 밴 정도 해주는 게 해야 안전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 또 진이 좀 갈리오를 잡는 거는 오 이거는 좀 삽니다 갈리오 에이 페인 에이 저 친구는요 정글 세주아니의 탑이 신지드면 나올 수 있어요 17.14대 탑 신지드 상대로 탑 페인 완전 끔찍하죠 그래서 갈리오 근데 갈리오가 맞는 선택이죠 카운터가 다 벤이에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바텀 라인 키우기에 코그모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해서 뭐 갈리오가 어느 정도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 LCK 내에서는 여전한 그 정성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갈리오입니다. 네, 예전 버전이 사기였던 거고 지금은 무난하죠. 무난히 좋은 픽이에요. 네. 피토르가 갈리오 상대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난 후고 중반까지는 어쨌든 피토르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갈리오와 이 블레스의 시너지를 막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탑에서는 그러면 대놓고 버티는 픽을 가져가는 아니면 어그로를 끄면서 좀 더 본인 쪽 시선을 끄는 픽을 하나요? 아 이게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마냥 버티는 픽 하자니 지금 원딜이 진이라 예, 딜이 좀 부족하거든요. 미드 정글 바텀이 다 좀 천천히 스타트를 하는 챔피언들이라 네 누군가 한 명 총대를 매야 돼요. 그게 익수구 나르로 총대를 맸네요. 네 여기서 야수 등장? 나르의 카운터 이거 갈리움 입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크레이지 하면은 이렐리아 살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이렐리아 대회도 절대 못 써요. 절대. 네버. 네버 못 써요. 이렐리아. 그때 캐스파컵에서 그래도 나왔었거든요. 에이. 네. 거의 뭐 1년 전 얘기죠. 네. 네. 제이스 다시 한번 나갑니까? 카민이 나간 것 같은데요. 네. 갈리움 네,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밴픽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트와는 조금 다른. 아, 양 팀의 오늘 컬러를 좀 느껴볼 수 있는 뱀픽이 모두 완료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BBQ 파워그래프가 굉장히 좋아요. 초중반에는 갈리오와 렉사이 통해 이득을 천천히 쌓아가다가 이제 카민과의 갈리오 시너지도 그렇고 코고모와의 갈리오 시너지도 그렇고 네. BBQ가 전반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확실히 중앙 쪽에 있는 저 갈리오 때문에 그런지 더더욱 네. 네. 잘게 조율이 될 것 같은 BBQ 올리버스의 느낌이었습니다. 그에 반대로 좀 지네어 그림이 있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네어의 조합은 그래도 바텀이 CC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CC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그라가스를 통한 이니시에이팅 변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먼저 시야를 장악을 하고 매목 플레이라든가 먼저 칠 수 있는 그림 그런 그림만 만들어준다면 지네어 입장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할 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진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게 지네어의 조합이긴 해요. 네. 확실히 미드 쪽에 대한 빅토르의 그 성장 속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네어 그림스. 일단 물론 성장만 잘한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겠습니다만 오랜만에 등장한 레이즈 선수가 그런 진검다리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지. 자 그리고 그 상대로 BBQ 올리버스는 이번 한 세트만 승리를 가져가긴 되면 2-0으로 진행 그레인스를 꺾어내면서 승강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를 맞이하는 그런 좀 마음 역시 남다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BBQ 올리버스 대 주니어 그리밍스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경기 내 PP 상황이 지금 선언이 돼서 잠시 경기 중계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PP 상황, 현장 상황 확인되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BBQ 올리버스와 진행호 그리밍스 현재 1-0으로 BBQ 올리버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 전에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우스 문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마우스 문제. 그러니까 장비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마우스 문제에 대한 확인 문제가 바로 이제 해결이 되면 경기로 지속이 될 것 같고 이런 좀 장비 쪽 이슈는 상당히 좀 빨리 끝나는 편이죠. 마우스는 사실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마우스는 충돌이 잘못 나면은 네.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뭐 보면 알겠죠. 마우스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가끔씩 컴퓨터를 네.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제일 어려울 때가 마우스랑 그 인터넷 문제. 이 두 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첫째 그 인터넷 핑 문제에 대한 것은 고치기가 사실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인터넷선을 뺐다 껴서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중국 뭐 행사 같은 데 볼 때는 네. 인터넷이 빌려오거든요. 빌려 인터넷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거 내보내고 다시 빌려오더라고요. 딴 인터넷. 진짜 오래 걸려요. 거의 뭐 1시간 정도. 1시간 네. 1시간 장난이죠. 네. 그렇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우스 드라이버를 다시 새로 깔아야 될 때도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제가 선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막 드라이브 깔고 뭐 그 제품을 말해도 되나요? 안 되죠. 하지 마세요. 네. 그게 해도 되는지 해도 하면 안 되는지 모르면은 네.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 그 어쨌거나 그러면은 그 방송 선배님이시니까. 네. 아, 이거 네. 제가 원래 있던 나이스한 부분 사장님이 하시던 말씀. 네. 굉장히 나이스하시죠. 나이스한 부분. 네. 네. 뭐 어쨌거나 저는 그때 드라이브 그런 거를 안 깔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대회장 가면 맨날 감도가 달랐거든요. 감도가 맨날 달랐는데 요즘 선수들은 보면은 드라이브도 굉장히 깔아주면서 신경 많이 쓰고 감도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느끼더라고요.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못 느낀 네.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북미에서. 네, 네. 거기서는 드라이브 깔았습니다. 아, 거기서는 네. 거기서 잘 깔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 깔던 사람이 깔면 또 그렇게 돼요. 아,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선수들이 쓰는 마우스는 개인이 쓰던 마우스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 이제 곧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였었던 BBQ 올리버스 대 진에어 그리밍스, BBQ 올리버스가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진에어 그리밍스가 두 번째 세트에서 반전의 느낌을 줄 수 있을지 경기 재개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진에어 그리밍스 대 BBQ 올리버스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네, 지금 화면 상단의 레드 팀이 BBQ 올리버스, 하단의 블루가 진에어 그리밍스입니다. 자, 이번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떤 라인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갈리오를 중심으로 한 BBQ가 이득을 굴리고 싶어하는 조합인데 BBQ 약점이 하나 있죠. 바텀 라인이 라인전이 강한 것도 아니고 네. 버티기 아주 용이한 픽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진에어 조합은 되게 강한 조합이라 네. BBQ는 바텀라인만 잘 버티고 천천히 성장을 이끌면 되는 조합이라 바텀만 잘 버티면 되겠네요. 진이 도란링? 잠시만요. 이거 지수인 것 같은데 이게 진이 AP 개수가 웬만한 스킬 다 AD 개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AP 개수가 강제 관람으로 터트려 버리겠다. 저 AD 개수 훨씬 높아요. AD 개수 훨씬 높아요. 강제 관람으로 터트려 버리겠다. 약간 그 특성에 대한 이거는 있는데요. 실수인 것 같죠? 저번에 저희 그 제이스가 암흑 인장 샀을 때도 굉장히 이유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결국 실수였거든요. 근데 암흑 인장은 어쨌든 그 물약 효과 증가가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또 이런 부분 놓치지 않는 조나 스트롱맨. 네. 저거 이제 만화는 막 쓸 수 있겠네요. 아니요, 네. 그런 큰 그림? 그런 큰 그림? 아니면은 네. 뭐 버그일 수도 있습니다. 저 숫자 자체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모로 그냥 오늘 뭐 던져보는 거죠.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꼭 물어보세요. 아니면 또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또 분명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결과, 프로는 일단 결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로 만화 막 쓰면서 견제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유메타 대놓고 버티는 조합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 코구모 드라미 대놓고 들어 눕는 조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날카롭게 봤다면 진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저희는 뭐 그냥 던져보는 거고요. 네. 네. 사실 여부는 봐야 알겠네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일단 블레스 선수가 이번에는 렉사이를 선택을 했는데 아 사실 블레스 선수가 렉사이를 굉장히 잘 다뤘었거든요. 또 오늘 정글링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오늘의 BBQ 올리버스가 되겠고 네. 레이즈 선수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이 드라가스를 얼마나 잘 다룰지에 대해서 네.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이게 라인 스노우볼을 굴리는 쪽은 원래 나르인데 카밍이 좀 앞서 나가네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레이즈 선수가 보니까 천둥을 들었네요. 어 그러네요. 파괴전 차가 아니고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는 건데 뭐 원래 그라가스가 흔히 말하는 선빵이라고 하죠. 먼저 치는 싸움에서는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 선수 필승 네. 인정합니다. 스킬을 쿨 한번 돌렸을 땐 정말 강하긴 해요. 그렇죠. 순식간에 딜로스가 계속 발생하는 챔피언이라서 쓰고 나면 이제 할 거 없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오. 전대를 투자가 좀 많이 맞았네요. 네, 네. 자, 바텀 쪽에서 어느 정도 딜 교환 근데 CS 보면 돼요. 경제 아무리 많이 해봤자 코그모 버프라면 노리는 건 CS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블레스가 미드 쪽으로 자. 투자를 한번 노려보나요? 방금 템트 연기가 꽤 괜찮았는데 핑이 찍혔죠? 네. 방금 연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돌진은 안 쓰고 그 라인 클리어를 하면서 원래 목표는 마치 라인 클리어였던 것처럼 연기했는데 네. 맞기지 않았네요, 쿠자니.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블레스가 약간의 심으룩 할 수 있는 상황들 자, 바텀 쪽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 블레스 좀 아플 날카롭죠? 수 있죠. 네, 네. 넘어가면 안 보여요. 안 보였죠. 안 보였죠. 자, 갈고리 탑 쪽으로 익두 교환했으면은 들어가 자, 전멸. 아, 심리전 승리. 그러면서 그라가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텀. 네. 어, 오히려 앞서가는 게 고스트 토토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점유가 탈진 교환했어요. 3렙 대 4렙. 네. 진동감지로 바뀌어요, 그라가스. 탑과 바텀 쪽에서 어느 정도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라가스가 좀 많이 말렸는데요? 레벨이 네. 3렙이에요, 아직. 상대 정글 쫓아다니다가 만났고 네. 이거는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4렙 찍었고요. 소환사 주문에 있어서도 BBQ 올리버스가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타! 아. 일단 레이스 선수 오랜만에 출전이지만 레벨 잘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텀은 CS는 잘 챙기고 있네요. 네. 어, 네. BBQ도 어느 정도 노림수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BBQ는 딱 갈리오가 제 궤도에 올라올 때부터 치고 나갈 조합이야. 지금은 살짝 살리 타이밍이고요. 네. 맞습니다. 갈리오 한 7, 8레벨쯤에 뭔가 좀 상황을 만들려고 설계하겠죠. 그렇죠. 사실 렉사이도 막 초반부터 빠르게 뭔가 좀 강력한 갱킬을 들어간다 이런 또 챔피언은 아니잖아요. 초반 한 번 세요. 한 번. 필살기 한 번. 네, 전멸도 한 번. 그때 말고 사실 뭐 없긴 하죠. 그래도 탑에서 한 번 전멸도 뺐고 거기 다 네. 워낙 갱홍 좋은 카밀이어서 네. 한 번 더 블레스 6레벨 타이밍에 들려주면은 유타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저 광일검도 대놓고 킬. 갈고리 발사. 갈고리 발사 잘 들어갔고 전멸은 있습니다. 자 최후 총총에.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죠? 내가 나를 변신이. 네. 아슬아슬하게. 근데 이거는 손해가 해. 순간 이동이 없는 나르여서. 그쵸. 이건 만으로도. 자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블레스. 와. 좀 위험한데요. 메가 나르. 변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풀문도 아니었어요. 전멸 돌출. 아 이거는 못 잡죠. 네. 어 그 동안에 상대 좀 CS가 많이 탑니다. 근데 이게 나쁘지가 않은 게 네. 상대 그라가스가 그때 동안 시야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요. 갱킹을 한 것도 아니어서 탑 웨이브 이렇게 빅 웨이브 그냥 손해 본 거. 그렇죠. 나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CS는 있는 대로 타고요. 네. 광일검이랑 좀 빠른데요, 미는 게. 나르의 맞습니다. 첫 번째 둥지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탑은 거의 박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정글러가 안 온다면 그러니까
뭐 쓰러지진 않았는데 피는 네. 좀 많이 흘린 상태고요. 네. 이미 CS 격차도 어느 정도 꽤나 있는 그런 상태. 포인트는 자, 네. 바텀 쪽. 빅웨이브를 놓쳤다. 갈리오와요. 갈리오와요. 외진탕 터지면 위험한데요. 외진탕 터지고 갈리오 도망치면 여기서 선택점. 조합의 강점 잘 활용해 주고 있고 고스트가 드는 살아갑니다. 회복으로 네, 살 수 네. 있죠. 전멸도 있고. 이거 벌써부터 이러면은 BBQ 조합 너무 좋아하시는 게 원래도 스노우볼 굴리는 조합인데 바텀 라인까지 평해 버리면은 네. 약점이 없거든요. 당분간은. 그렇죠. 아, 초반에서부터 BBQ 올리버스가 기분 좋은 모든 것들 바텀 쪽과 탑 쪽에서 이어 나갑니다. 아, 이제는 그리고 탑에서 아무리 그라가스가 백업으로 온다고 해도 네. 좀 가 볼까요? 갈리오 오는 콜 받자마자 전멸 평타. 아, 잘했네. 넘치면서 딱 턴 냈으면은 도발 전멸로 깔끔하게. 그 와중에 진도 전멸 뺐고요. 맞습니다. BBQ가 굉장히 잘 만들어냈어요. 결국에는 이것을 교환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시네오 그리맹스가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이후에도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네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요. 네. 빅토르의 강력한 후반 말고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긴 한데요 지금은. 그렇죠. 결국에는 부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외진타운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불교환에 네. 있어서 테디 선제 체력이 어느 정도 깎여 있는 상태. 고급모드로 이런 거예요. 6렙부터는 좀 라인전 좋아지죠. 네. 어 이거 볼까요? 자, 네. 네. 어 이거 못 가져가요. 블루 못 가져갔습니다. 네. 마냥 진화가 좋은 게 아니라서요 지금은. 저는 블루도 권리라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바텀 듀오 먼저 왔을 때 그냥 과감하게 주고 어차피 아, 갈리오 블루 없어도 괜찮아요. 네. 아 이거 못 먹었네요. 어 근데 이런 시간을 낭비했다는 게 진웨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죠. 거기다 스틸도 못했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어 지금 몇 번의 시도 자체에서는 BBQ 올리버스 쪽이 가져간 이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탑 1차 포탑도 지금 BBQ 올리버스 쪽에서 더욱더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저 이후에 초중반 단계는 확실히 BBQ 올리버스가 뭐 준비한 것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웨어 입장에서는 바텀 라인이나 탑, 그 미드 쪽의 싸움을 만들 수가 있는 게요. 네. 탑은 지금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 것 같고 공격장 그렇죠. 그래도 바텀이 CC는 진이 넣어주고 딜은 자이나가 할 수 있는 거라 싸웠을 때 파괴력은 충분히 있는 조합이거든요. 문제는 바텀 싸움을 만들 수 있느냐인데 맞습니다. 어설프게 싸우면 또 갈리오 넘어오고요. 아, 참 당장에는 뭐가 할 게 없긴 하네요. 바텀 쪽은 좀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는 진의 그림이 노림수를 얻기가 어렵죠. BBQ는 그냥 네. 자 도발 근데 각이 안 나오죠. 이거 정화 이거 빼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잘 뺐네요. BBQ는 사실 지금 그냥 무난하게 갈리오 움직일 수 있는 그림만 만들어주고 탑홉을 먼저 가져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거의 가져가기 직전이고 네. 잡을 생각인데요 이거 잡을 생각인데요. 자 최고 초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 출력까지. 이거 좀 묘한데요 그림이. 와 초스 터졌어요. 너무 터졌어요. 와 레이즈 블래스트 잡죠. 위험하죠. 이거 다 죽겠는데요. 블래스트 잡혔고 와 레이즈 탭 투 더 터집니다. 아 이거 첫 설계부터 좀 네 아니 킬 잘 안 들어가서 네 갈고리 빗나간 순간 네 사실 그냥 뺐으면 됐는데 갈고리 빗나간 순간 뺐어야 되는데 결국 레이지가 대박을 냈네요. 완벽하게 받아쳤습니다. 들어오는 3명을 전부 다 잡아냈고요. 너무 빨려 들어갔어요. 이거 한 방에 터졌는데요. 그 와중에 익수가 궁극기로 카밀 밀면서 최후 통첩을 부숴버렸거든요. 네 그쵸. 궁극기 지워지죠. 아 이거 여러모로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BBQ 올리버스가 그르쳤습니다. 네 이거는 잘 받아친 것도 있긴 한데 네. 실수가 깔린 플레이라 네. 많이 아쉽죠? 그렇죠. 아니, 다시 봐도 갈고리 빗나갔을 때 네, 이거 빗나갔을 때 접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네. 최후 통첩 그리고 나르 궁극기로 밀어내서 사라졌고 토스까지 깔고 와 터졌네요. 이건 진짜 천둥분주 그라스 제대로 보여주면 돼요? 아, 큰 그림 봤네요. 네 이거 한 방을 노렸다. 그리고 사실 갱킹 갈 땐 천둥으로 그냥 한 번에 빵 터뜨리는 게 더 좋으니까 훨씬 낫죠. 네. 아 그리고 좀 애매할 수 있었던 그라가스가 이제는 2-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즈 바텀은 원래 좋은 라인이었고 진해가 갑자기 또 앞서 나가요. 바텀은 진해가 원래 좋은 조합이거든요. 네. 그렇죠. 글로벌 골드에서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진해 그래밍스입니다. 영춘원도 쿨타임이고 블레스가 당장 뭐 하기도 애매한 상태. 네. 그리고 이제는 위치가 걸렸죠. 렉사이 이거 빅토르를 노리나요? 차라리 빅토르 노리는 거 나쁘지 않죠. 이거 괜찮아요. 앞뒤로 나쁘지 않죠. 저 천명 빠졌습니다.
전면 뽑았으면은 이건 아까 플레이 이어가서 시야 장악 해주고 탑에 한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다시 한번 가야 돼요. 바텀 폽을 밀리기 전에 네. 먼저 잡아내야 되는데 비슷비슷하거든요. 상황 이거 바텀 쪽 차오 체력이 많이 좀 깎였습니다. 네,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순간이도 있어가지고 바텀은 어설프게 싸면 이수가 대방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번 더 올라가야 돼요. 상대하고 나 CC가 좋아서 순간이동 넘어오는 시간 충분히 벌어줄 수 있거든요. 네. 친구들 난전에는 정말 강한 보티워라. 아, 바텀 싸움이네요. 맞지 않는 판단인 것 같은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바텀은. 그래서 네. 딱 레이즈 위치 확인하자마자 템토르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방금 빅토르 밀어낼 때도 그렇고 네. 파쪽 시야 잡았으니까 올라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물론 4대5로 싸워서 한 명을 버리고 도망칠 생각이라면 버리고 카밀이 탑을 밀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긴 해요. 아 근데 네. 그건 너무 내 일놀이죠. 너무 내 네. 너무 일놀이라서 먼저 뛰어서 주면 없는 주면 뛰어넣고 도바이가 잡아냈습니다. 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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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트콜 블레스 핑퐁 나를 넘어왔고 보트 잡히고 자 교환되는 와중에 이거 보트 잡혔다. 여기서 블레스 잡히면 안 되고요. 자 최소화시키고 탑을 밀어야 돼요. 카밀리 탑 최소화시키고 탑을 밀어야 되는데 아 이거 바텀이 먼저 밀려요. 너무 느리게 바텀이 이미 웨이브 도착해 있죠. 에이, 여기서 진영 그리밍스가 살아가고 첫 번째 포탑 밀어내니 성공합니다. 만약에 탑을 밀었으면 임롤 성공한 거였어요. 그쵸. 아 이거 두 명으로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2대1 교환 상황에서 먼저 밀어내는 쪽 진영 그리밍스가 되겠습니다. 고민형 타이밍에 신나게 두들기고 있는데 네. 네. 자이라가 오, 보고 있어요. 타멘 잡혔다 밀어냈고 자 미드 좀 한번 볼까요? 미드 이게 오, 잘하면 아 자, 밀기는 어려워요. 밀기는 어렵고요. 둘 다 타워에 오. 들어갈 스킬이 많지는 않아서 네. 자, 자이라 도착 자 직접으로 빠져나갑니다. 1차포대로 체력 많이 깎아놨습니다. 드릭 돌리버스 여기까지 우선 이건 둘 다 얻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네어는 어쨌든 바텀을 먼저 밀었다는 성공했고 네. BBQ는 순간이동을 들고 있다. 그렇죠. 이제 곧 온다. 구안을 했다. 네, 뭐 이런 거에 걸어봐야겠네요. 이 경기 초반부터 좀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었던 BBQ 올리버스에게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만 뭔가 좀 다른 의미로서는 뭔가 BBQ 올리버스가 앞으로 썸머에 있어서의 강등권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좀 시험의 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팀을 위기 상황에서 잘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회로 좀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BBQ 올리버스가 이번 경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이번에 진에어 그리밍스가 주도권을 토대로 전령을 가져가는 모습. 그걸 노리는 판단은 괜찮았는데 중접장 위치가 그 날카로워가지고 그렇죠. 생각보다 예, 시간 오래 끌리고요. 네. 푸토로랑 블레스가 전투 이탈된 게 큰 것 같아요. 푸토로가 스킬을 쓰고 죽는 바람에 그러면서 고스트까지 잡혔고 바텀 포블도 가져갔습니다. 디네어가 네, 쿠자님 잘했죠. 죽는 와중에 할 거 다 하고 좋았으니까 이번 경기 테드가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걸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공1을 일단 성장을 잘 해내고 있는 테디 선수가 되겠고요. 만화 널널하고요. 네. 네. 파랑파랑하죠. 네. 스프린 때의 테디가 진으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또 잘 보여줬기 때문에 화염 들고 한의 순간이도 남아 있는 걸 이용하는 플레이인데 네. 다 빠질 수 있으면 이득 보고 빠지는 거죠. 네, 블루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얻은 게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순간이동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 그 틈에 웨이브와 함께 미드 첫포트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전혀 박치기 하면 밀릴 것 같은데요. 넘어오나요? 하나 둘 그대로 꽝! 두 번째 포탑을 밀어냅니다. 진에어 그리밍스 한 방에 정리가 안 되는 체력이면 뭐 어떻게 해볼만 했는데 어? 오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가네요. 이쪽을 잡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오. 네. 그리고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원디는 앞에 가면 안 되죠. 살리려고 네. 그렇긴 그럼. 한데 넌 안 돼. 넌 아직 아니야. 보스 나가 있어. 오 이거 갈리움 믿고 싸워볼만하죠? 그렇죠. 메가 하나를 되는 타이밍에. 네. 네. 원래 그런 컨셉의 조합이고. 크레이지. 이번에는 분노 빠질 때 들어갈 생각인데 익수가 견제하다 보니까 아는구나 하고 그냥 빠지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또 끌렸었고, 네, 좀 빠르게 좀 복귀해서 라인을 밀어내는 크레이지 선수입니다. 네, 갈리움 위치 파악 잘했네요. 자,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은 BBQ가 원하는 만큼 탑 미드의 이득을 굴리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후반에 코코모랑 든든한 챔피언이 있고 뭐 유투성이나 한타덕이 빅투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 전 여전히 빅토르가 막 폭딜 나오기 전까지는 네. 빅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필요한 진해오 그레밍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와중에 진해오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는 이제 상대가 순간이동 갖고 있는 타이밍인데 네. 그 순간이동 활용을 못하게 했고 게스트도 오히려 먼저 움직여주면서 전령으로 미드를 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진에어가 설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저 갈리오 뚫을 딜이 워낙 애매해서 네. 아직은 한타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후반 스플릿도 나르가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보장을 지금 못하거든요. 네. 후반으로 갈수록 카멜 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 네, 그 전에 BBQ 올리버스는 뭔가 좀 가시적으로 우리 팀이 유리하다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기회를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비비큐는 카밀 갈리오 시너지를 좀 이용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익수가 각을 잘 안 내주네요. 그러면 진에어는 천천히 시간 끌다가 갈리오 뚫을 딜 확보될 때 치고 나가면 되는데 아, 이런 잘 버티고 있죠. 자, 한쪽으로 이게 갈고리 발사 이번에 입술을 채우쳤다. 민나르가 뛰었죠. 민나르가 화가 난다. 이번에도 마지막 나가니까 영웅 출현. 영웅 출현. 드디어 잡아냈습니다. BBQ 올리버스. 원래 노린 플레이가 이런 거였죠. 카밀 갈리오 시너지. 아, 잡아내기 어렵네요. 네. 아, BBQ가 근데 1경기도 그렇고 2번 경기도 그렇고 탑을 진짜 집요하게 공격 많이 파는데요. 네. 아, 이제 크레이지 선수가 저번에 많이 공격을 당해서 그런지 네. 지금은 조합의 컨셉에 맞게 잘 파주고 있죠, 탑을. 네. 카밀은 뭐 키웠을 때 값어치가 한 챔피언이고. 그렇죠. 자, 결국에는 잡아낸 덕분에 어느 정도 네, CS도 네, CS는 가져가네요. 후단 선수. 네. 미나르니까 밖으로 네. 밀 수 없다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때려주고 블레스는 거리 벌어진 거 공격 착. 아, 스턴까진 좋았는데 발사. 여기서 좀 많은 것들을 좀 가져가고자 했었던 그 첫 걸음이 BBQ 올리버스 탑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카밀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 줬네요. BBQ 갱홍 좋고 갈리오도 추가적으로 해서 스노우볼을 돌리면서 골드 다 따라갔습니다. 네. 네. 야, 뭔가 좀 네 말씀하시죠. 저 탑미드 듀오가 그 싸움 만들기 싸움 좋아하는 최고의 탑미드 듀오거든요. NMS랑 LPL에서 저 카밀 갈리오 되게 좋아하는 조합인데 그만큼 그렇죠. 싸움 만들기 좋고 싸움 잘하는 조합이고 그걸 잘 활용해 주고 있죠. 자, 일단 뭐 더 이 이득을 좀 많이 굴리고 싶을 것 같은데 후단 선수의 빅토르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빅토르가 후반을 좀 바라본 관통 세팅만 설정하는 상태이고 네.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겠죠, LP 싸우려면. 거기에 따른 크레이지 선수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스플릿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요. 네. 네. 만약 카밀이 더 잘 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빅토르 키워도 빅토르가 카밀에게 터질 수 있어요. 네. 카밀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성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좀 갈리오의 단단함도 어느 정도의 BBQ 올리버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을 저 BBQ 올리버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갈리오를 푼 거에 대한 대답이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운터가 다 밴드인 상태에서 갈리오는 마지막 밴으로 하지 않았고 결국엔 살았는데 텐트가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리아나를 밴했었는데 네. 지금까지의 모습, 그럼 말씀하신 부분 거의 정답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후반에 쓰러 감는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앰비션의 세슈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 네, 워머그 기가 막혔죠. 그런 비슷한 임팩트를 오늘 키란 선수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워머그 세슈원이가요 진짜 삼성의 크라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라인 커버 잘해주는 미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래부터 로밍 다니는 미드 라이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승률이 지금 세주아리아 1위더라고요. 네. 킹즈드가 탑 중에 1위. 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섭섭함을 느끼신다고. 아, 근데 지금 사기가 맞아요. 그래서 핫픽스 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타는 진여가 싸워주나요? 메가나르.
발간하는데 갈리오를 뚫을 딜이 지금 아니, 나를 도착하니까 미니나르 됐어요. 자, 위치에 카밀 대기 중 도착하니까 미니나르. 자, 화염 드래곤. 이게 싸울 수 있나요? 지금 지네어가 이걸 일단 화염 드래곤 가져가고요. 각각 싸우기였어요. 터졌어요. 레이즈가 터졌어요. 그리고 세운텀터 블레스가 익스 테러검터 만들었고 익스 넘버 퍼트리아 두발 쿠잔도 터졌습니다. 야, 이거 그레이즈는 네. 살아가고요. 아, 이게 지금 싸우는 건 전 좀 아니라고 봤는데. 그렇죠. 아, 이게 좀 세게 맞네요. 아, 나르가 피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넘어왔을 때 이미 미니 나르였어요. 저는 내가 나르라도 갈리오 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바로 먹으려고. 예. 네, 자, 중간 이동. 자, 네. 왜냐면은 진자이라가 이게 마무리할 딜은 안 나온 주라서. 네. 바로 견제가 강하지 못하거든요. 데미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화염 이스틱이라. 네. 먹었어. 빨라요. 속도 엄청냅니다. 아, 이게 그냥. 싸우는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바로는 디베키 올리버스가 들어갑니다. 네. 그 와중에 고스트의 탐욕이 느껴지네요. 탑 웨이브 먹으러 가겠다. 에이, 저 코그몬데 키워줘야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한타가. 전 저 갈리오나 챔피언의 벽이요. 진짜 거대하게 느껴지는 타이밍이라 절대 싸울 별로 안 보였는데. 그렇죠. 에이, 오히려 그라가스 빨려 들어갔고, 블레스 위치. 진짜 보여줬어요. 상대를 잘 물어주면서 진짜 그나마 지네어 입장에서는 믿을만 했던 게 빅토르밖에 없었는데 빅토르까지 잘 잡아냈습니다. 쿠잔도 0출연을 공격기로 끊어봤으나 네. 그걸 끊다가 본인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세트와는 다르게 두 번째 세트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게 돌아갔었는데 BBQ 올리버스 입장에서는요. 네. 확실하게 이번 화염 드래그 한타에서 격차를 코구모, 완벽하게 코구모. 벌려 놓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버프를 가져갔습니다. 탐욕의 코구모를 이런 바텀 라인만 또 크리즈해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슬로우 걸린 상태 속에서 레이즈는 깊숙하게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BBQ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 조합이었는데 네. 네. 이미 슬로우 볼 다 굴렸고 2000골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수치상보다 더 많이 체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갈리오 아이템 저거 부담 엄청 되는데요. 네. 아, 이제는 뭐 하나의 바위에서 하나의 큰 벽으로 네. 펜트 선수의 갈리오 성장도 만만치 않고 저거 카멜도 네. 지금 엄청 성장 잘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리고 여기서 익수를 심리전으로 이겼어요. 지금까지 이슈가 네, 두 번째 세트에 나르로 좀 잘 버텼었는데 네. 방금 전 저 심리전은 아, 이게 안 죽어요. 정리가, 네, 정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잡죠, 갈리오? 혼돈의 폭풍까지 빠졌고요. 저거 답이 없어. 아니, 이게 진으로 잡고 싶어도 네. 진이 갈리오를 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그모한테 오히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거든요. 에이, 권총으로는 저런 건 말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4차 장전하고 굉장히 딜을 넣는 속도가 느린 챔피언인데 자, 이번에 진에어 그레밍스가 바로 한 타이밍 동안에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버프 아직까지 1분 25초 남아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에어가 어떤 자신들이 싸워야 될 타이밍, 싸우지 말아야 될 타이밍 그 딜링을 잘못 봐서 크게 얻어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도 빅토르가 어쨌든 후반을 바라보기 위한 관통 세팅을 완성을 했고 네. AP만 쌓이면 빅토르를 뚫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길게 봐야죠, 길게. 그 시간까지가 좀 얼마나 걸릴까요?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리치베인 복원이 있거든요. 네. 리치베인의 모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 뭔가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좀 구비해야 될 게 많네요. 쿠잔 선수는요. 네. 그렇죠. 미리미리 사나 써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부족해서 네. 데스도 지금 2데스 0킬 2데스로 성장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 미드 2차포탑이 쿠잔 선수의 유일한 동지인데 이것마저 이번에 밀릴 예정입니다. 빅토르가 미니언에 쓴 스킬을 갈리오에게 써보는데 흔치도 않아요. 흔치도 결국에는 2차 포탑까지 밀고 나갑니다. 비비키 올리버스 지네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진짜 카밀의 발사? 미스플레이? 그쵸? 그나마 카밀이 지금 마법방어 아이템이 없는 상황이어서 네.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자이라와 빅토르 딜에 녹을 수 있거든요. 아이템도 약간 카밀이 때릴 생각만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 네. 네. 맞을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한 번 어떻게 터트리고 그 이후에 그라가스 토스 연계까지 잘 되면은 그 정도 돼야 지네어가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뭔가 평이한 게임으로는 지네어가 좀 어려 보이고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은. 그렇죠. 거기다 상대가 못하거나 상대의 실수를 많이 기대하겠죠. 네. 그걸 레이즈 선수가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아 블레스도
간단하게 뒤쪽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들. 자번에 봤던 쪽 지는 라인 클리어 진짜 안 되는 번들인데 위탄도 밑에 막히고 활성연이 끝났고 이렇게 되면은 강제 관람을 라인 클리어 해야죠. 네. 자, 근데 미드 쪽도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론 버프는 끝났고요. 이럴 때 한정 돌파를 하고 싶은데 진이 어디 위치에 확인이 되면 그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라가스가 지금 전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네. 그렇죠. 밀어내는 술통으로는 이 모든 라인을 막아내기 좀 어렵습니다. 자, 바텀 쪽으로 자, 들어가고요. 자, 탱크가 가고 있으면서 자, 그 저거는 갈리오를 잡은 마음대로 뛰어서 올라오는 걸 뛰었어요. 아니 갈리오 체력이 왜? 와, 영웅쪽으로. 아 진짜. 간단하게 빠져나갑니다. 정말 간단하다는 수식어 외에는 뭐 생각 나는 말들이 없을 정도로 안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론 그동안 딜을 받은 게 블레스긴 한데. 네. 아 그런 건 치고 텐트가 진짜 체력이 너무 안 빠지긴 하네. 잘 빠져나갔고 결국엔 내가 포탑까지 밀어냈었던 BBQ 올리버스 다음엔 억쟁입니다. 네. 물론 텐트나 가고의 돌갑 타이밍이 좋긴 했어요. 돌갑옷을 딱 스턴 맞기 전에 써가지고 딜을 잘 흡수하긴 했는데. 네. 네. 그런 걸 감안하고더라도 진짜 안 죽긴 하네요. 자, 그래서 양 팀의 격차가 이제 6,000 골드 정도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은 계속 코레아죠. 빅토르 언제 템 나올 것 같아? 다음 템 뭐야? 언제 나올 것 같아? 소요만 남았어. 좋았어. 우리 집에 곧 나온다. 네. 그 쇼핑 리스트들을 모두 좀 공유해야 될 정도로 지금 후장선대 네. 성장이 디네그레이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네. 모자는 언제 나와? 조금만 참아봐. 어디까지 만들었어? 그래도 진도 이제 관통템 나왔어요. 진도 완성됐습니다 결국. 아 근데 진이 갈리오 때리는 건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 그렇죠. 진은 4타를 딜러에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참 같은 관통 무기인데 바늘이랑 창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무리 그라가스가 있어도 브라움이 그 변수를 굉장히 잘 맞거든요. 네. 불굴 한 번만 잘 들어줘도 소통 폭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텀 밀리고 있어요. 저거 3인치라 크레이지. 3인치라 빨리 밀거든요. 자, 억쟁이 체력 절반 정도 깎아놓고 안전하게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크레이지. 이렇게 눈싸움 좀 하다가 바론 다음 바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자, 웨이브 도착. 자, 바텀 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BBQ 올리버스. 아, 딜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익수. 내가 나를 한 방. 아직까지 분노가 절반도 안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절반도 찾고. 한 방 노려볼 수 있나요? 여기서, 여기 문타라 중이거든요. 그렇죠. 밀어내고. BBQ 입장에서는 분노 꺼질 때. 네. 들어가야겠죠. 톨 좋네요. 분노 차니까 바로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카멘 순간 이동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그냥 진에어 입장에서는. 아, 근데 비비 올리버스 각도 주지 않고 자 뒤로 빠져 나가면서 운영합니다. 위치맨 나왔네요. 모자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모자만 구비하면. 네. 왜냐면 AP는 충족이 돼야 위치맨도 시너지 나오니까. 그렇죠. 저 아이템들 전부 길게 보는 아이템이에요. 맞습니다. 쉬지 않고 거기다 탱커를 치게 되면은 최고의 딜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 탱커가 갈리오라는 거 이게 계속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웬만한 탱커는 지금도 녹임만 하는데 네 갈리오라서 모자가 필요해 보이죠. 조금 더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네 좀 그런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지네그레이스 현재 시간이 30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 BBQ 올리버스 입장에서는 지금 잘 밀어냈었고 이게 바론을 좀 이용해서 더욱더 좀 크게 밀고 싶은 생각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바론 준비하고 있죠. 정비 네. 끝내고 제와도 사와서 블레스는 3개씩이나 들고 있어요. 바론 주변 쪽에 시야를 지어넣고요. 자세가 네. 좋네요 굉장히. 저게 이제 75골드 렌즈 하나 쓰는 느낌이죠. 자 바론을 들어갑니다. BBQ 올리버스에 대놓고 쳐보는데요. 토토로가 경기 쓰고 레이즈가 도착. 레이즈 자 타겟을 바꿉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가고요. 텐트가 벽 두 명이 막아주고요. 자, 바론 체력이 좀 애매해요. 느려요. 네, 빠르진 않아요. 느려요. 바론이 느려서 자 바론 레이즈가 바론 포기했어요. 타가 좀 애매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영웅 캐디 그래도 비토르가 딜을 넥사이 잡아놓고 많이 넣었어요. 네. 자 근데 익수가 체력이 많이 없는 상태 속에서 크레이지도 자, 지금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게 방템이었어서 네 부담돼요. 전장이 돌파! 가고 익수! 와 익수! 반응!
1대 교환. 고구모가 코트 여기서 허드라킨의 에이셀. 아, 이 한타가 저는 조합의 어떤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잘 싸웠는데 네. 저 졌습니다. 그렇죠. 네, 잘 싸웠는데 익수가 뭔가 마지막에 막 각 보면서 카밀 점프할 때 딱 밀었을 때 네. 그때까지는 뭔가 반격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네. 잘 싸웠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고 아 비비큐는 이거 강등권 벗어나겠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 억제까지 밀어넣고요. 쌍디포 딱 하나까지 밀어낼 수 있습니까? 아우 이격적으로 갑니다. 좀 더 길게 보면서 네. 네. 확실하게 승리 가져가자. 이게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고 그렇죠. BBQ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팀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테디 혼자 나와 있을 때 발언까지도 한 번씩 노려볼 수 있는 BBQ 올리버스. 아, BBQ 네. 플레이가 정말 많이 다듬어졌는데요. 이거 좀 많이 바뀌었어요, BBQ 올리버스. 그렇죠. 도대체 어떤 피드백을 했길래? 네. 와, 또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네요. 예전 민속놀이 게임에서 저럴 때 이제 전기 의자를 굴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갑자기 누가 잘해지면은 네. 의자에 앉힌 것 같다고. 아.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그 정도로 좀 충격 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BBQ 올리버스가 차근차근 다른 모습들을 보니까. 바로. 이게 카밀이 카밀이니까 불러내려는 거거든요. 네, 카밀이 합류가 돼서요 이게. 네. 자 블레스도 짠. 카밀 알아봤어요. 근데 아 이게 지네어 조합이 바론이 빠른 조합이 아니에요. 자 바론 체력 절반. 바론이 형, 느려서. 그 디토르가 안전통신에서 못 들어가요. 네. 아 저랑 못 싸우죠. 차량만 달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 틈에 자 바톤 이어봤습니다. 네, 바로 이어받을 수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네. 먼저 칠 수 있는 권리 지금 현재 BBQ 올리버스가 갖고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소환사 주문 없을 때는 레이드 조합이 훨씬 좋아요. 무라야 무라야 레이드 잡았어요! 레이즈! 최후 득점에 아! 잡았어요! 정글러 없다. 한 번 더 치자. 차력도 많이 깎이지 않았고 템트 한번 노려봤습니다. 아니, 자, 여기서 영웅! 출현까지는 스킬 한번 흡수하고 이 스킬을 잘 빼주고 있어요. 네. 지금요가 BBQ는 그냥 탑에서 시간 끄는 거예요. 아~ 웨이브 들어가는 거 아니까. 와 운영 싸울 거야 빠질 거야 선택하라는 BBQ 올리버스죠. 하나만 정해봐. 바론을 가져갑니다. BBQ 올리버스 빠르게 귀환 이후에 일어날 것을 예상되는 상황. 이 스킬을 참 잘 빼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팀의 차이가 진짜 많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이것도 약간 BBQ가 어거지로 싸운 거거든요. 성장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완전 억지로 싸운 건데. 맞습니다. 나름 이제 쿠잔의 딜이 잘 나오긴 했어요. 크레이지 블레스 긁을 때 딜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포커스를 잘했죠. 갈리오 안 치고 다른 딜러 치는 게 좋았는데 네. 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와 익수가 정말 잘했어요 이거. 근데 고스트가 나 살아있어 아직. 그리고 포그모를 쭉 잊고 있었네요. 결국에는 그 한타 대승리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론 버프 결국에 두려운데 성공을 했고요. 네. 코그모를 잊고 있었네요. 그만큼 코그모에게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한의 대검 코그모예요. 아. 초반 원래 완전 6코어 뭐 5코어 넘어가면 코그모가 힘이 좀 빠지긴 하는데 네. 저렇게 무한의 대검 가면 힘은 안 빠지죠. 저러면 뭐 계속 강하죠. 원딜을 네. 하는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한의 대검. 네. 원딜은 저거 구매하려고 게임하는 거죠. 아, 이라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예전에 캡틴 잭 선수가 무한의 대검 두 개 샀었는데 아... 급한 졌거든요. 아 그럴 네. 수 있죠. 네. 저는 몰랐어요 게임 내내. 나중에 끝나고 알았다는 거. 지금은 두 개를 구매해도 될 정도로 네. 보스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미드 쪽으로 좀 강력하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아니요 저거 진짜 스옷을 어떻게 막아요? 두 개의 덩어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와 죽었어요. 아 자이는 터졌어요. 네. 미안 슬로우 때문에 죽었고요. 억제기 3개까지 자 바톤 와 여기서 저 영웅 출현까지 익수를 대충 걸어보는 건데 대충 잡아냅니다. 대충의 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3개까지로 에이셀 BBQ 2대 0으로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력도 좋아요. 네, 여기서 네. 넥서스까지 파괴를 합니다. 승리를 마무리 됐습니다. BBQ 올리버스의 승리 2대 0! 진에어 게이밍스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보여내는 BBQ 올리버스입니다. 네, BBQ 승리가 하나도 있었지만 네. 2대 0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네. 아, 꿀맛 같은 승리.
정말 맛있겠네요. 2대 0으로 패배한 적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2대 0으로 승리한 적은 최근 5경기 내에서 없었습니다. 그만큼 BBQ 올리버스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지난날까지의 가장 최근까지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경기력을 오늘 선보인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강승현 해설님이 대충대충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네. 그 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여유롭게 네. 할 수 있다는 아, 얘기죠. 그게 이게 잘하는 팀한테만 붙는 그런 수식어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만큼 오늘 BBQ의 경기력이 정말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고 블레스의 이제 부활 그리고 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정글탑 호흡이 좀 많이 안 맞았었거든요. 삐걱대면서. 네,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경기력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텐트까지 한번 더 얹어주면서 네. 보완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 피드백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에는 BBQ 올리버스가 정말 꿀맛 같은 그 1승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세트에서의 네, 그렇죠. 주요 장면들 확실히 BBQ 올리버스가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성장통. 성장통. 성장통입니다. 아, 꽝. 굉장히 나이스한 답변이네요. 네. 토스. 아, 네. 아파. 하지만 이런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실수를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큰 실수긴 했어요. 아, 이거 진짜 게임 터지는 한 방이었는데 네. 네. 이걸 맞고도 뒤가 있을 만큼 조합의 완성도가 정말 좋았고 여기서 지진대가 빠졌어야 할 타이밍인데 그렇죠. 애매하게 싸움 열려서 큰 사고 나버렸죠. 레이지가 도발 맞고 터지고 레이지 살리다가 뒤에서 크레이지가 또 익수를 물고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또 막 살려주려고 네. 시선이 앞에 쏠렸을 때 블레스가 드립을 잘했고 그 와중에 쿠잔이 영웅출전을 궁극기로 끄는 건 좋은데 네. 그 분노를 몸으로 맞아야 되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렇죠. 내공을 끊었어. 도발. 도발이야. 깔끔한 마무리. 여기서도 치다가 언제까지 치나요? 네.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 판단이 되게 좋긴 했어요. 진짜 근데 대충 물었네요. 진짜 다시 네. 봐도 그냥 테디 주격 콜밖에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게 딜이 느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걸 그 BBQ가 판단을 잘한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정말 잘 싸웠는데 여기서 익수 한 방 있긴 했죠. 아 너무 잘했어요 익수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그모가 있었네요. 방패 뒤에 숨어 있었어요. 방패가 두 개나 있어요. 갈리오랑 브랑까지. 아 여기서 쿼드라켈. 네. 든든하네요. 든든해요. 버스트. 저런 보험 역할을 잘했죠. 맞습니다. 수수반으로 갈수록 책임을 져줬었던 고스트 선수였습니다. 저 동상 비하균열 슬로우 때문에 계속 맞아요. 계속. 인트 폭격기. 한번 더. 샥. 퇴. 아. 근데 저건 좀 체력이 많았는데 잡혔네요. 왠지야 그만큼 무한의 대검이라. 그렇죠. 네. 아 무한의 대검 아니었으면 안 죽었는데. AD 많이 올라가 다 봤죠. 아, 두 개였으면은 뭐. 두 개였으면 졌어요. 아 그렇죠. 네, 두 개였으면 졌죠. 네. 아 지금은 이겼을 거예요. 상황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중국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VGS 뛰고 있는 채팅자 코치. 여기에서 에이스까지도 내면서 네, 확실하게 승리의 이유를 보여줬었던 BBQ 올리버스였습니다. 결국에는 2대 0. 2대 0으로 승리하기가 요새 경기를 보면 2대 1 경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BBQ 올리버스가 지금 현재 6위권에 있었던 지네오 그레믹스를 상대로 이겨냈다는 것. 이거 썸머에 대한 변수가 이 아래쪽에서 하위권에서도 지금 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피드백을 뭘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진짜 완전 의자요? 달라진 팀으로. 아, 전기 의자는 예전에 약간 소문 같은 거였는데 네.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워낙 감독님이 이제 몸이 좋으시니까 다 부지시더라고요, 정말.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지네 그레믹스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네. 아,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네. 자 이번 두 번째 세트 경기 결과들입니다. 자 36분간의 경기 끝에 BBQ 올리버스가 초반에 첫 번째 세트와 비슷한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진에어 그리밍스의 저항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반부에 있었던 한타를 계기로 BBQ 올리버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근거 확실했습니다. 네, 뱀픽도 깔끔했고요. 갈리오 네. 카운터 없으니까 타조가 경기력 또 갈리오 중심으로 오 고스트! 이야, 확실히 고스트. 그 말씀하신 뱀픽 플러스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플랜 그 원래 항상 정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원래 네. BBQ는 그 정석을 거의 안 만들어놨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여줬던 플레이는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였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BBQ 올리버스 입장에서는 얻어간 것이 하나 더 있죠. 블레스의 부활. 네, 그렇죠. 아, 확실히 BBQ 올리버스가 강등권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의 경기까지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었던 그런 BBQ 올리버스의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MVP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MVP! 고스트! 잘했어요. 네.
그 위기의 순간에 쿼드라 킬로 게임을 거의 끝냈거든요. 네. 네, 마무리 투수 완벽했죠. 9 하나 8. 아, 아 엄청났었네요. 킬 관여율 94%. 사실 트위치 할 때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트위치 할 때도 몸으로 이니시에이팅 굉장히 잘했고 네. 요즘 특히나 이제 BBQ가 힘들 때도 그래도 굉장히 좀 마지노선을 지켜주면서 잘해주는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이제 올라왔네요. 네. 오늘 BBQ 팀 관련해서도 네, 그 좋은 그런 기사 소식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네. 네. 때마쳐 또 이렇게 그렇죠. 오늘 경기사가 나오네요. 승리까지 해서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BQ 올리버스. 자 이렇게 해서 LCK 썸머에서는 마지막까지 네, 손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을 네, 놓을 수 없는 그런 경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경기에서도 1위가 다시 한번 바뀌면서 아. 이게 후반부까지도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변수가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네, 이제는 강등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수를 안고 가는 그런 상황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게 될지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아프리카 입장에선 한심 났죠. 진우야가 올라오지 못해서 한심 났으면 그러면 더더욱 도약할 수 있는 준비는 되었고 그 아프리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 프릭스가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텔레콤 T1을 상대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번째 경기의 승리는 어떤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7시 55분, 8시 5분 전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